경주시가 이순환도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민자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경주시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보성 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려 하자 소음과 산림 훼손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최원열 씨가 오늘 분신 9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FC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대주주인 맥커리와 행정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맥커리가 633억 보조금을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커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무효 소송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광주시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맥커리 측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633억 원을 주지 않자 낸 행정소송입니다. 각하됐다는 건 소송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로 광주시가 온전히 이긴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각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사항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좀 그 환경문이 송달되면 그때 좀 정확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사업자에게 광주시는 최소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 동안 1,19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당초 협약과 달리 채무를 갚지 않고 자본 잠식을 하는 등 자본 구조를 왜곡한 데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중단과 더불어 사업자의 자본 구조를 2001년 협약 당시로 되돌려 놓으라는 명령을 냈는데 맥커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시가 1, 2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관심은 광주시와 맥커리 간의 싸움에서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1, 2심에서는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보성 지역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산림 훼손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 가운데 하나인 존재산입니다. 해발 700m의 능선을 따라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높이 80m, 날개 직경 90여 미터에 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20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간발전회사 측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사업 효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풍황 자원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에 속하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근처 400여 가구가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형 발전기를 세우는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전 주민들이 단 1%도 풍력발전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이 없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라는 점 때문에 보성군도 발전단지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저희 군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 그 주 무대의 한 곳이 존재산과 유로해방구입니다.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관련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산자부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어서 주민들은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총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실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총기 사고를 목격한 군인들을 조사한 결과 광주 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36살 강모 씨가 실수로 총을 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에서 조류 퇴치 업무를 맡고 있는 강 씨는 산탄총으로 새를 쫓고 난 뒤 군과 함께 사용하는 대기실로 들어와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총을 맞은 제1전투비행단 소속 33살 신모 중사는 어젯밤 총알 제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최현열 씨가 사망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그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최 씨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분신 9일 만인 오늘 오전 6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최 씨의 빈소는 광주 서구 매울동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세운 도시가 사라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도시를 세울까요? 방학을 맞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이런 상상으로 어린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상상했던 나의 집을 종이 위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상상 그대로 뚝딱뚝딱 만듭니다. 어른들이 세운 도시가 사라지고 어린이 150명만 남았다는 상상 속에 진행된 2박 3일 어린이 캠프. 어른 없는 도시에선 학원도 학교도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동문방 가서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고 난 이후로 여기서는 재밌게 다 같이 놀고 공부도 안 하고 함께 노니까 더 즐거워요. 꼬박 하루 걸려 아이들이 만든 어린이 도시는 놀거리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목공소에서 직접 만든 시소는 인기 만점.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직접 고른 음악으로 DJ도 합니다. 제각기 일터를 정해 약국과 방송국까지 만들자 하루 종일 빠져있던 스마트폰보다 훨씬 재밌는 아이들만의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활동으로 여러 가지 하고 그게 핸드폰보다 더 재밌어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 더 좋아요.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도시는 내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개 전시돼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희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광주에서 한화를 상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6위 한화에 두 게임 반차 앞선 5위. 투수협 후반기 15승 8패의 선정과 SK 한화의 연패 행진에 힘입어 기아가 깜짝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매 경기 막판 보여주던 끈끈한 뒤심에 특유의 지키는 야구까지 선보이며 5위 싸움에서 한 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경기 수는 37게임. 공교롭게도 한화 SK와 6경기씩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 안방에서 펼쳐질 한화와의 2연전은 5위 싸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아는 1, 2 선발인 양현종과 스틴슨을, 이에 맞서 하나는 로저스와 탈보트를 각각 선발로 내세울 예정이어서 이번 주말 2연전은 기아 팬으로선 놓칠 수 없는 올 정규리그 최대의 빅매치입니다. 올 시즌 한층 달라진 근성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재미와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해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올라서 팬들의 환호를 받았던 프로축구 광주FC는 올 시즌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홈구장 사정 등 선수단을 둘러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FC 선수들이 오후 훈련을 앞두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가 아닌 목포시에 있는 목포국제축구센터입니다. 광주FC는 12개 프로축구 구단 가운데 연습장과 숙소를 갖춘 클럽하우스가 없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홈구장인데 1시간씩 가다 보니까 사실 좀 피로가 쌓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홈 경기여도 1시간을 가니까. 숙소 못지않게 선수단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홈구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의 잔디 상태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의 주 무대로 사용되면서 경기장 잔디 상태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잔디 활착이 안 돼 재기량 발휘는커녕 부상 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규 시즌 3분의 2를 치른 현재 광주FC의 성적은 승점 31점으로 리그 8위. 시즌 초반 2위까지 치고 올라섰던 기세는 꺾였지만 지원이 넉넉한 몇몇 기업 구단들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이제 홈 승률보다는 원정 승률이 더 좋아요. 지금 50%가 넘고 있고 홈에서는 40% 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경기장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오지 않고 있고 구단주인 광주시의 무관심과 구단 대표이사의 공백이라는 2중 3중의 악재 속에서 시민구단 광주FC가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늦더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무등산 아래 길게 뻗은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숲이 만들어내는 향내음은 더 짙어졌습니다. 산행 벗들과 오르막길을 힘차게 걷기도 하고 바위에 걸터앉아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도 좋고 너무 좋아요. 예. 잠깐 짬 나는 시간 통해서 지금 친구랑 같이 왔는데 좋습니다. 연일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깊은 계곡 오니까 물소리도 듣고 새소리 듣고 저 매미 소리 듣고 저 얼마나 좋아. 또 공기 맑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지. 모레 일요일은 여름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섭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21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엄규 군산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교수단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어 논란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에 나선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 128명의 명단에 엄 교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 내정장은 당시 이름이 도용됐었다며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한 당사자에게 항의했고 입증할 만한 근거도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엄 내정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재단이 개막식 행사 등 업무를 맡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광주 비엔날레 당시 재단 측이 개막식 행사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서류 전형 및 면접 없이 특채했고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작품의 전시 업무 또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기관 경고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서구청의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은 합격자 6명 중 4명이 자격 미달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유력 인사의 자녀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온 3명 외에 추가로 1명이 관련 경력이 없는 등 자격 미달자로 추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서구 규정상 공무직 채용 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곡성군 오산면의 한 유통회사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배전반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거제와 부산 해역에 적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남해안의 적조 밀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계속되는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여수와 완도 수역의 적조 밀도가 증가하고 바다의 물때가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남해안의 고밀도 적조가 더욱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여수 해역의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는 적조경보 기준의 최대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장흥과 고흥 사이 해역에서도 3배 수준의 고밀도 적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구속기소된 신한 한우리 복지원장 62살 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장애인 복지시설 한우리 복지원과 주의대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12명을 상습폭행 감금하고 보조금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지적장애인들을 보호, 훈육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감금, 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